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힘듦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외로움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이 문제는 참 인생에서 풀기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외로움의 문제를 가지니까 맥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의 방법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극단적인 행동, 어떤 사람들은 게임을 통해서, 술을 통해서, 마약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어려움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허사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극단적인 어려움과 힘듦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부모와 형제들에게 늘 배척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내 부모가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다윗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든 형제들이 사무엘이 이세의 아들 중에 왕으로 삼기 위해서 모든 아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다른 아들들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막내인 다윗은 저 멀리 종들이나 하는 당시에 종들이나 하는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었음을 생각해 볼 때 다윗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전쟁에 참여했을 때 도시락을 전해주기 위해서 갔을 때 형들이 책망하기를 너는 양을 버려두고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책망했던 일들을 생각해 볼 때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매우 곰핍하고 외롭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골리앗을 이겼지만 나라에 위협이 된다 생각하여 사울은 어떻게 하든지 왕으로서의 권력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인생이 좀 편안한 시간들을 보냈을 때 인생의 노년에는 아들 압살롬이 일어나서 아버지의 목숨을 위협했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평생에 버림받은 상처, 상실감, 외로움, 고독 속에 다윗이 있었지만 그는 분명 성공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공의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저는 본문의 제목을 통해서 성공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이유가 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공하는 사람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극심한 위기 상황을 많이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위험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왜 내게는 이런 위험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 왔는지를 환경을 묵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이번 한 번만이라도 나를 지켜달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의지하고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는 늘 묵상하고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고 생명이시다, 피난처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까, 왜 내게만 이런 힘듦이 있을까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원망하니까요, 힘드니까요.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하는데 오늘 다윗은 수많은 위기와 아픔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제일 먼저 내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집중하며 그의 인생의 모든 일을
펼쳐갔던 일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자신의 환경 때문에 낙심하기 전에, 두려운 상황 때문에 힘들어지기 전에 먼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그냥 빛이 아니고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 되신다라는 고백,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지켜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구나를 생각하니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낙심된 모습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술로 신앙을 고백할 때 그 고백이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은 구원자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시다, 이것을 고백하고 고백하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볼까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아멘.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묵상하면 과거에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요. 환경을 생각하면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까마득하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묵상하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셨던 일들을 새록새록 기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악인들이, 이 악인들을 맹수에 비교해서 악인들이 내 삶을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원수들은 실족하여 다 넘어졌도다. 악인들이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지만 그들이 실족해서 이미 넘어졌더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공격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넘어뜨리셔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승리했던 이 비결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지 못할까요? 왜 고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흔들할까요? 내게 주어지는 환경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만났는데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상처받은 마음의 심령으로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 환경을 묵상하면 우리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자신의 어려웠던 과거의 시간까지도 생각하면서 과거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그래서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빛이요,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요, 나의 피난처시라고 고백하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서가 바뀌면 인생이 꼬인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순서가 바뀌면 인생이 꼬입니다. 문제가 앞장서면 반드시 인생이 꼬입니다. 왜요? 문제 때문에 기도 못해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면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꼬이면 인생이 꼬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늘 어려움은 우리의 삶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해도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예배드릴 때 30분 앞에 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물도 드리고 갔는데 왜 내게 어려움이 왔을까? 어려움이 온다니까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면 능히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이게 바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해. 힘든 일을 만났습니까?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내 인생에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만 생각나면 우리는 어려움의 문제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다윗은 도망자 신세로 빠져 있습니다. 누구에게 도망을 치는지 알 수 없지만 도망자의 신세로 자신의 인생이 가장 삶의 밑바닥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삶의 밑바닥이 아니십니까? 경제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내 인생의 문제로 삶의 가장 밑바닥에 저와 여러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요나도 물고기 뱃속이 가장 인생의 밑바닥이었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있을 때 가장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다윗도 자신이 도망자의 신세로 자신이 살아가는 날들 중에서 가장 힘든 삶의 밑바닥으로 처박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밑바닥 때문에 눈물 흘리며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다윗도 삶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지만 그는 순수한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고 공격하는 상황 가운데, 위기 측발에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그대로 품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아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이 바라는 이라는 것은 완료 시제입니다. 처음 바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부터 계속 바래왔던, 계속 생각하여 기도해왔던 제목이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데도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가장 인생의 밑바닥으로 곤두박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의 마음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죽는 위기 속에 서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단 하나 남은 소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오늘 이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도 제목,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성전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신앙의 순수함이 오늘 다윗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면 아주 개팍해집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면 거칠어집니다. 신경질적입니다. 벌써 인상이 돌아갑니다. 그런 오늘 다윗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쫓아오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는 신앙의 순수함,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사랑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일평생 간구한 기도 제목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네, 그 신앙이 오늘 다윗의 신앙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데 거기서 예배자가 되고 싶다라는 고백, 이 고백이 다윗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을 등재선 안 된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가정을 등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를 등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등지면 안 됩니다. 오늘 다윗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았던 이 신앙의 순수함을 저와 여러분이 간직하면서 그 신앙의 모습이 훗날에 성막을 건축하고 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게 하고 또한 성전을 짓고 싶은 거룩한 마음으로 이어진 것을 생각해 볼 때, 야, 신앙의 순수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순수했던 그 사랑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 왔을 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교회 왔을 때 말씀을 들으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다른 세상이 있었구나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찬양할 때는 가사도 의미도 잘 알지 못한 채 막 따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그 찬양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주었던 그 시간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다윗은 그 순수했던 그 사랑의 마음 목동으로 있을 때 얼마나 외롭습니까? 허 벌판에 아무도 없고 양들만 있고 사람이라고는 자신 하나 가만히 있는 그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호와를 기뻐했던 그 신앙이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는데도 그 신앙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오늘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기억하면 신앙의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힘듦을 당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힘듦을 당했을 때 넘어져 버립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생각하며 낙심해 버립니다. 그러나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다, 이 사실 때문에 다른 모습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무슨 힘을 가졌기에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느냐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오늘 다윗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쫓기고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죽는 것에 대한 담대함이 그에게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쁨과 은혜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확신된 믿음을 가져도 현실의 문제를 만나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구나, 하나님을 기억하면 되는구나 생각하고 갔지만 이 자리를 떠나 곧바로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다윗은
확신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확신된 믿음이 탄식으로, 탄식하는 기도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 7절의 말씀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왜 그가 확신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탄식된 기도가 그에게 생겼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 자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도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다. 아멘. 아멘.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하나이다 그랬어요. 오늘 다윗이 생각보다 더 엄청난 위험한 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위험하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실제로 나가보니까 엄청난 대적자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연약해진 상황 가운데 빠져있게 됩니다. 다급해진 다윗이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구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담대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웬만하면 하셔야 돼. 저 뒤쪽에 또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십니까? 네, 우리는 확신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신다 하고 딱 바깥으로 나갔는데 갑자기 더 큰 어려움이 온 거예요. 이야, 교회에서 기도하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식들을 지켜주십시오 기도했더니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암덩어리 떨어뜨려 주십시오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문제가 해결됐구나 하고 집을 가니까 문제가 그대로였거든요. 근데 도리어 문제가 더 커져버린 겁니다. 오늘 다윗이 그 모습을 가진 거예요. 확신을 가졌지만 문제와 어려움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실망하지 않고 다급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자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아멘.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네, 오늘 소리 내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소리 내어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났는데 가만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다윗은 탄식하는 기도로 그의 기도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확신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위급한 일을 만나니까 탄식하며 소리내어 부르짖기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소리내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는 환난 중에 나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무기이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의 기도가 다급한 기도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소리내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내 발을 꽉 밟는데 아야 이런 사람이 있나요? 아! 이래야지. 그러면 뭐예요? 어휴, 놀래가지고 안 밟을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려움을 주셨으면 여러분
다급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죠. 여호와께 소리내어 소리내어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다급한 기도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도 보실까요? 9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아멘.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내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내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내 인생이 달려있다라는 이 기도는 내 마음의 절박한 기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야, 오늘 다윗을 보면서 참 우리는 다윗의 성공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가 다윗 같은 신앙이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다윗을 연구해보면 다윗은 전부 고난이에요. 전부 아픔이에요. 그가 인생의 번영을 누리고 그가 기쁨을 누렸던 것은 우리의 마음에 흡족한 마음이지만, 다윗이 고난당하고 아파하고 낙심하고 외로움 가운데 처절한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다윗같이 우리 자녀를 세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정말 어려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힘듦이 있었습니다. 배신이 있었습니다. 사람이요, 배신당하는 만큼 아픔이 큰 게 없어요. 정말 배신당하는 거 아파요. 우리 자녀가 그렇게 내가 잘 키우고 잘 키웠는데 자녀가 나를 뻥 차고 가버릴 때,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옆자리에 있는 성도들 그렇게 공들이고 그렇게 밥 사주고 그렇게 용기를 줬는데도 교회 안 나올 때 마음의 섭섭함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 배신에 당하는 이 아픔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이 한 것은 나라를 위해서 싸웠을 뿐이요, 왕을 도와줬을 뿐이요, 자녀가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용서해 줬을 뿐인데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돌이요, 비난이요, 창이요, 칼이었다는 사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자,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네, 저만 보시는 분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신가. 자,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요, 기도 중에 확신을 얻는 거예요.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으면 확신을 얻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확신이 없어요. 기도하는 중에 확신을 얻는 거예요. 자, 오늘 다윗도 1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아멘. 자기가 산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산 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멋있게 옷을 입고 오셨지만 내 마음이 아픔으로 가득 찬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고난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물질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자녀들의 앞날을 위한 기도도 있을 것이고 병약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오신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인생의 문제를 열어가실까요? 아무리 봐도
해결될 만한 어려움으로, 해결될 만한 일이 없는 아픔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확신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고 나면 얼굴이 광채가 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기도하다가 확신을 얻는 거거든요. 아,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주셨다라는 확신된 믿음이 있을 때 내 얼굴이 광채가 나는 겁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볼까요? 왠지 광채가 나십니다. 네, 자 보세요. 기도 지금 너무 슬펐잖아요. 슬픔으로 기도하다가 얼굴빛이 변하여서 기쁨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도망을 치는데 웃고 있습니다. 아픈데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14절 자 보실까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아멘. 자 보세요. 1절로 13절까지는 내가, 나는 이라는 단어로 사용했는데, 14절부터는 뭐라고 씁니까? 너는 이라고 씁니다. 자,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실패와 현장 아픔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마음에 확신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 혼자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만이 당신의 도움이십니다. 기다리십시오 이 뜻입니다. 자, 우리도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셔야죠. 하나님만이 당신의 도움이십니다. 기다리십시오. 네,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문제 가지고 펑펑 울며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윗이 이런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된 마음을 가지니까 옆 사람에게 말하지 않느냐,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힘이라고 권면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이유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먼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걸 자꾸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네, 아멘이 줄어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걸 묵상해야 돼. 내가 지금 가난 속에 눈물의 빵을 먹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내 인생에 좋은 것을 주신다. 내가 질병 때문에 아픔을 움켜쥐고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묵상해야만 과거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기억하게 돼요. 그래야 내 신앙이 순수한 신앙으로 바뀌게 되면서 나의 기도가 절박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담대해지고 문제 앞에서 새 힘을 얻게 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왕좌왕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가정을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
헤매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성공한 인생인가? 아니면 나는 실패한 인생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공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